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너무 잘 적응해서 문제입니다. 임박한 종말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임박한 종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게시록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가 네 번을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속히는 임박하다는 뜻입니다. 임박한 종말이라는 표현보다 마지막 때라는 말이 바람직하지만 이 말은 조롱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감남산 설교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문을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으니 이 말씀은 모순 아닌가요? 주님은 그들이 깨어 기다려야 할 때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던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난 2000년이 모두 임박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징조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였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대교회는 깨어있지 못했고, 라오디게아도 시대를 분간할 영적 시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신실한 분들도 있지만 교회를 욕되게 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를 알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소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신자라면 모두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의 오시는 때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지연될수록 뒤를 돌아보거나 물러설 것이고, 이것은 끝까지 신실한 종들을 가려내는 방식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갈망한다는 것은 정말의 신앙이지만 이것은 꼭 휴고를 목적으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박한 종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 걱정을 하는 이유도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알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너무 잘 적응해서 걱정입니다. 믿는 성도들이라면 정말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은 14만 4천 명처럼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에 짧은 기간에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의 신앙은 신자들에게 경각심과 긴장감을 주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도 별세 신앙을 강조하셨는데, 종말신앙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잠시만 방심해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세상으로 회귀하려는 관성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신앙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비인격화되고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종말의식은 날마다 자아를 죽게 만들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며 특별한 세상을 지향하게 합니다.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은 제자 세명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실 것을 인식하며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별세하시고 부활하셨고 엘리야는 휴고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연단 받아 온전케 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신앙이란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기간에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게으름을 피운 학생이 시험을 잘볼수 없습니다. 지금이 시험 기간인지 아닌지 구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조롱하는 자들은 세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논리로 조롱했습니다. 단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날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인데 비참한 상황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한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말 것입니다. 고룩한 행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성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떨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만 해도 뒤돌아보면 오랜 기간 시험과 연단을 받으며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로 세워지기 위해 오직 주님만 찾고 갈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세상을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이들이 그날의 지구를 탈출할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이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리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날의 강력한 이벤트는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실행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시대의 끝자락이 가까이 왔다면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멀게만 보였던 미래의 날짜는 어김없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주님의 날도 오늘이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